안녕하세요.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 이지희입니다. 직업은 방송인이고요. 청년부 담당하는 홍재영 목사님이랑 한 집에 사는 가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살리는 TV가 나왔고요. 살리는 TV를 통해서 처음에 책을 기독교 서적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많았던 때가 있었더랬어요.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?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목소리 하나만 남아 있었을 때, 아, 그럼 시간이 있고 목소리가 있으니까 성경을,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이곳에 올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리는 TV를 통해서 오디오 성경, 신약 구약 다 올라가져 있고요. 요즘은 살리는 찬양, 예, 노래를 통해서 또 간증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항상 방송이 직업이기도 하지만 항상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었어요.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는 입장이었다가 항상 저는 제 얘기를 하려면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. 오늘도 약간은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.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새해마다 말씀을 뽑는데 그때 말씀을 뽑았던 게 욥기 말씀이었거든요.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고백해라. 처음에 그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안 와닿았었어요. 그래서 이게 뭘까? 더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신가? 근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이제 몸도 많이 아팠었고, 이제 회복해 가는 과정이고, 그 4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, 아,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던 저의 교만을 뼛속 깊이부터 끌어올리시고, 제가 갖고 있던 그 교만의 생각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 일을 저를 통해서 행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저의 교만은 방송 일을 하지만, 누구보다도 방송이 즐거웠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붙는 거예요.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가 방송이구나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는 게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아,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얘기만 해놓고 나의 교만으로 내가 방송 일을 했구나. 첫 번째 제가 배웠던 교만이었고요.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이 건강이 나빠지고 방송을 할수 없는 체중도 한 십몇 킬로가 갑자기 두달 사이에 불어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,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은 제가 계획해 본 적도 없는 일을 시키셨어요. 방송 이외의 일을 뭐 십자가 장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내년 2023년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 카드를 만들게 자꾸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림 잘 그리는 자매한테 맡겼다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고선 제가 52개 한 주에 하나씩 그 말씀 필사 그림을 그렸거든요.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또한 번의 깨달음은 교만은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의 교만이었고 저할수 없어요 하나님 하는 것도 교만이었구나. 그러니까 동전 양면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할수 있어요. 제가 하고 있어요 라는 것도 교만이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저는 못해요.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. 그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되물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뭘 시키시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가는 좀 배워가는 삶의 그 시간점에 놓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몸이 너무 아플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위로도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그때
그때마저도 붙어 있으면 찬양이 됐든 아니면 말씀이 됐든 기도가 됐든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의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신 겪어내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에 붙어 있기라도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몸이 지치시고 마음이 지치셔서 힘드시다면 그냥 붙어 계세요.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 또한 은혜더라고요. 그 은혜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상황 바라보면 답이 없잖아요. 근데 하나님한테는 소망이 있더라고요. 하나님 보시면서 소망도 찾으시고 은혜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 사람 살리는 교회를 남편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성인 예배를 다니고 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혼자 온 줄 아시더라고요. 예, 짝이 있었고요. 아이들도 예, 중고등부에서 잘 다니고 있고요. 사람 살리는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같아요. 저도 살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라준성 목사님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행복하세요.